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LG전자 소총 FC서울과 바이엘 레버쿠젠의 친선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FC서울의 출전 선수입니다. 유상은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요. 이웅이, 김주영, 김진규, 김치우, 오스마르, 고광민, 고명재, 에스코데로, 에벨턴, 몰리나 선수가 11명을 채우는 FC서울입니다. 네. 바이엘 레버쿠젠 팀의 출전 선수입니다. 베르트 레노 골키퍼, 필립 볼샤이트, 틴 예드바, 모이니시, 줄리어 도나티, 하칸 샤알롤, 스테판 라이나르츠, 곤잘로 카스트로, 카림 벨라라비, 스테판 캐슬링,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지금 FC서울과 레버쿠젠의 친선 경기 전반전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버쿠젠이 이제 신색 경기복, 그리고 FC서울이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네. 자, 가운데로 밀고 들어가면서 첫 번째 슈팅을 때려보는 레버쿠젠입니다. 다시 안내 놓아주고 있는 레버쿠젼. 자, 기회를 맞습니다. 왼발 슛. 네. 골키퍼 유상훈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앱서울은 이제 오른쪽 윙백 자리에 고광민 선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자, 손흥민 볼 잡고 들어갑니다. 손흥민 뒤로 내주고 터치 이후에 들어갑니다. 골키퍼. 네. 선방입니다. 헤딩 걷어내고 있는 앱서울. 에벨턴이 뒤로 내줬습니다. 다시 왼쪽 측면 김치우입니다. 김치우 강하게 크로스. 네. 벗어납니다. 자, 역시 앱서울 입장에서는 지금 레버쿠젠의 중앙 미드필더 진영의 수비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볼 잡고 있는 샬로글루 길게 밀어줍니다. 네, 자, 손흥민 역습이.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좋은 연결이 됐습니다. 레버쿠젠의 공격 한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벨라라비죠. 벗어났습니다. 네. 날카로운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벨라라비. 자, 레버쿠젠에서 기대를 모고 있는 이 벨라라비. 아, 수빈 뒤로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에스쿠데로 다시 벌려줍니다. 김치우의 크로스. 에벨턴. 찬스죠. 에스쿠데로 슛. 골키퍼. 아주 좋았습니다. 레노. 네. 하나의 작품이 나오네요. 이번 시즌에 가장 기대를 하고 영입한 선수가 바로 차라노글루죠. 그래서 자, 찬스 바로 이겁니다. 네. 골키퍼 차라노글루. 아, 차라노글루. 네, 오른발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서도 뭐 동료에게 연결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직접 슈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라노글루 붙여줍니다. 헤딩 높이. 아, 헤딩 이건, 슛. 네. 벗어났습니다. 지금 FC서울 수비들이 잡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외측에 카림 벨라라비. 이 벨라라비 선수의 움직임 팔뚝 거기 상당히 넓은데요. 슬링 뒤쪽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3명은 지금 스위칭 계속하고 있거든요. 손흥민. 네, 손흥민이 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있고요. 손흥민 슛. 네.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입니다. 이 얼마나 뛰고 싶었었겠습니까. 몰리나 프리킥 그대로. 아, 슛. 네, 벗어났습니다. 몰리나입니다. 네, 감각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몰리나 선수가 늦게 합류를 했지만 K리그 클래식에서도. 네. 벌써 두 골 두 개의 도움 아닙니까? 네. 그것이 지금 위치보다 조금 가까웠습니다만 상주, 네. 상주 상무선에서 기록했던 그 왼발 프리킥 골 그것과 이제 유사한 그런 킥을 구사를 했거든요. 카스트로. 네. 카림 벨라라비. 자, 벨라라비가 두 명째 돌파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왼발 슛. 골키퍼. 벨라라비 선수의 슈팅. 골키퍼. 네. 유상훈이 잘 잡았습니다. 필더 꾸준댔는데. 자, 거리가 있습니다. 벨라라비 슛. 아, 대단합니다. 벨라라비. 네. 벨라라비. 벨라라비의 오늘 친선 경기 첫 번째 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위치를 바꾸면서 왼쪽. 네. 윙포드로 포진된 이후에 약간 프리롤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뒤에서부터 중앙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많이 맡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골 찬스까지 잡아냈습니다. 끌고 나오는 벨라라비. 벨라라비. 자, 손흥민 쪽 완전 손흥민에게 연결됐습니다. 손흥민 한 번 더 치고 슛. 아하. 네. 벗어났습니다. 손흥민의 슈팅 골대 살짝 벗어납니다. 도로키 자라노글루 길게 갔습니다. 헤딩 그대로 슛. 아, 이것도 뭐 완전한 득점 찬스였죠. 거림 벨라라비. 네. 김치우가 가운데 에스쿠데로 다시 에벨턴 쪽으로. 자, 찬스죠. 헤딩. 서울입니다. 자, 동작권의 기회를 놓치는 몰리나. 그리고 에벨톤의 크로스는 이른바 택백 크로스 중에서도 뭐 다 사인까지 맞춘 그런 크로스인데, 야, 이 크로스를 이걸 빈 네 골문에 못 집어넣는군요. 킥이 상당히 그 정교하고 강한 선수입니다. 킥이 장점이죠. 차라노글루요. 차라노글루 슛. 가고 있어요. 오, 골키퍼. 네. 다시 잡습니다. 좋은 슈팅이죠. 네, 좋은 슈팅이에요. 지금도 거의 뭐 무회전 슈팅에 가까운. 네.
타라누글루야 장거리 슈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흘렸죠. 다시 한번 전면입니다. 베널라비, 베널라비 슛. 네, 골키퍼 아, 이성훈. 베널라비 눈에 띄는군요. 네. 손흥민 선수는 또 저렇게 순간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찬스죠.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면서 슛. 네. 골키퍼. 오, 다시 한번 슛. 아, 손흥민의 슈팅은 벗어났습니다. 네. 아, 무서운데요. 카스트로, 차나노글루 왼발 붙였습니다. 골키퍼 처리. 네. 지금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도 키슬링의 머리를 봤죠? 그렇습니다. 아, 키슬지. 찬스죠? 자,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아하, 아, 지금은 고명진. 네, 숫자 싸움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왼쪽에서 수비를 보겠습니다. 후반전 시작되었습니다. FC 서울의 킥오프입니다. 차나노글루 선수의 돌파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한번 더 칩니다. 손흥민의 슛! 아, 에이, 벗어났습니다. 네.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은 손흥민이 기록합니다. 네. 고명진 수비 뒤로 잘 줬습니다. 오른쪽 공간입니다. 고강민 크로스 올라갑니다. 슛! 아, 이걸 놓칩니까? 벗어났습니다. 네. 결정적인 헤딩슛 에벨턴. 자, 전반전에는 거의 없었던 오른쪽에서의 정말 날카롭고 전관석 같은 공격이 이어졌었는데요. 자, 볼샤이트 들어가 있고요. 차나노글루 올려줬습니다. 헤딩! 벗어납니다. 위협적입니다. 위협적이에요. 볼샤이트. 볼샤이트. 네. FC 서울의 프리킥. 자, 몰리나 선수는 좀 가깝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명 지금 서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아, 두 명이 벽을 쌓군요. 자, 반대쪽에는 근데 오! 골키퍼 네. 잡았습니다. 크리스 골키퍼 처리합니다. FC 서울도 이제 선수 교체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몰리나 감각적으로 졌습니다. 갑니다. 아~ 슛! 골키퍼 다시 한번 네. 처리하는 크레스티 네. 골키퍼입니다. 에스쿠데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이 크레스티 키퍼는 우리나라와 평가전을 하면서 네. 당시에는 이제 크로아티아 대표 팀으로 네. 뛰었었던 크레스티 골키퍼. 아, 들어갔습니다. 네. 추가골 터뜨리고 있는 레버쿠젠. 키슬링 네. 2대 0을 만드는 레버쿠젠입니다. 키슬링입니다. 아, 순간적인 공격 전환이 뭐 좋았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롤패스 선수의 패스부터 시작이 돼서요. 네. 자, 박은호 선수가 순식간에 공격 가담을 해서 헤딩으로 네. 연결해 줬습니다. 헤딩 떨어뜨려 주고 있는 박은호. 네. 그리고 키슬링 선수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롤패스 선수의 패스가 일단 좋았죠. 뒤쪽에서요. 네. 웬델 전진 패스. 자, 볼 달고 들어갑니다. 슛! 아하, 벗어났습니다. 유로첸코. 자, 이런 패스 미스를 서울이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레버쿠젠 왼쪽을 계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이어받고 그대로 슛! 네, 유로첸코요. 자, 잘 끊어냈어요, 서울. 아, 여기서 역습이 되질 않는군요. 네. 아, 공격 작업에서의 패스 리듬이 중거리 슛! 아, 네, 좋습니다. 힐베르트인데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관중이 왔습니다. 그만큼 이 K리그의 패스다. 옥사이드. 아, 지금 이제 기가 올라갔는데 패스 시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빌러 선수가 조금 깊이 들어가 있었군요. 옥사이드예요. 볼 때는 타이밍상은 이제 옥사이드인 것 같았는데요. 네. 자, 바로 이 상황이죠. 자, 여기서 찔러주는데 아, 아 지금은 뭐 지금은 동일선상이라고 봐도 그러면, 무방하겠어요. 네. 아, 지금은 부심의 옥사이드 판정이 너무 아쉬운데요. 그렇습니다. 가혹하게 지금 판정이 들어갔고 네. 레버쿠젠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슬링. 자, 잘 찍어 올렸어요. 아, 기가 막히네요. 뛰어들면서 감각적인 슈팅 FC 서울의 유창훈 골키퍼가 전했습니다. 아, 키슬링 자, 좋은 슈팅이군요. 키슬링도 좋았고 손흥민 선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밀어주는 패스. 자, 여기서 찍어 올렸던 박은호 선수의 패스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 끝까지 책임을 졌던 손흥민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쇄도하는 키슬링 선수의 순발력도 매우 좋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뭐 골은 넣고 있지는 못하지만 골에 관여할 수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네. 만들어줍니다. 서울의 공격 이어집니다. 심상민 걸어서면서 오른발 슛! 네. 날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동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아주 심상민에게 슬쩍 연결해줘도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몰리나. 자, 산수죠? 몰리나 슛! 아,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 몰리나 선수가 잘 때릴 수 있는 왼발과 각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한 프리 찬스였습니다. 웬델 왼쪽에서 볼 잡고 있는 레버쿠젠. 웬델의 패스 이어받고 손흥민입니다. 오비드로 슛! 골키퍼에게 갔습니다. 유효 슈팅 손흥민. 네. 이 분데스리가 개막을 앞두고 이 레버쿠젠이 FC 서울과 친선 경기를 벗고 있습니다. 자, 슛! 골키퍼! 아, 크레스치의 선방입니다. 네, 크레스치 선방이에요. 아, 지금은 네. 유릴러 선수도 잘 빠져갖고 자기 공 만들고 슈팅도 날카로웠는데요. 그렇습니다. 끌어내고 있는 FC 서울. 자, 빠르게 잘 줬습니다. 않나요? 뒤로 내주고 좋습니다. 자, 잘 줬습니다. 좋은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아, 이 슛! 발 끝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아쉬운 네. FC 서울입니다. 전지 패스. 아, 빠져나갑니다. 윤주태가 빠져나갑니다.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윤주태. 슛!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결정력이 아쉽습니다. 크레시 두 번째 스포츠 윤주태. 네. 오늘 그런 자신감이 득점까지는 좀 연결이 되질 못합니다. 자, FC 서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만들어질 듯 뛰어갑니다. 슛! 넘어졌습니다. 아, 골라인 부분에서 네. 골키퍼 크레시가 쫓아냅니다. 코너킥을 안 주기 위한 또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다리들이 기니까요. 네. 아, 저렇게 체력 떨어졌는데도 수비가 되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LG전자 초청 FC 서울과 레버쿠젠의 친선 경기. 네. 2대 0으로 손흥민 선수가 뛴 레버쿠젠이 FC 서울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